네, 관련 이야기 구정 주간동화 차장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조금 전에 25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2시에 질본에서 이제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야지 뭐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봤을 때는 감염 경로가 어떤 것으로 좀 보이십니까? 네. 일단 그 확진자가 그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지난해 11월부터 1월 31일까지 중국 이 광동성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광동성 지역을 갔다 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 귀국한 그 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던 분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 다녀온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감염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은 가능한데요. 아직 현재로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감염 경로가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25번째 환자, 그러니까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네. 보면은 1차 음성이 나왔다는 뭐 얘기도 있고, 아직 뭐 양성이 아직 뭐 검사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감염 경로가 이렇게 오리무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이게 지역사회 감염일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거든요. 아,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군요. 예, 일단 그 아드님하고 며느리가 양성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나마 감염 경로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아, 중국에서 뭐 받아왔을 때.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감염이 돼서. 근데 지금 입국한 지가 9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무증상 감염일 수도 있겠죠. 무증상인데 어머니한테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은 고령이시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지만 이 어머님의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은 어디서 진단을 받았는지 아직 보도는 안 되었지만 그 선별진료소에서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담당 의사가 아, 이분은 좀 의심스럽다 해서 유전자 검사를 이제 결정을 했으면은 이 할머니는 격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어저께까지 시행된 걸 보면은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하더라도 일단 귀가시켜서 자가 격리를 하는 이틀간 자가 격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환자가 음성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25번 환자처럼 만약에 양성이 나오는 결과가 있다면은 전부 자가 격리를 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격리를 시키고 그 진단이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격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진단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병원도 굉장히 타격이 될 것이고요. 일단 알려지게 되면은 예, 그 진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처치를 했는지 격리가 아마 안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지금 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 아드님 며느리도 전부 동선이 겹치게 되고 만약에 아니라면 아들하고 며느리가 음성이라면 어딘가 뭐 경로 다니고 어딘가에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게 진짜 지역사회 감염이고 이건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죠.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큰 가능성 중에 하나고 이제 좀 그 질본이나 이런 데서 확정적으로 나오면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 둘 다 하죠. 양성이든 음성이든 그렇죠. 네, 전부 네. 진단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근데 중국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증상 감염자로 전파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지금까지 얼마든지 알려졌던 일이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또 지역사회 감염이 만약 있다 그러면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도 감염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38개의 의료기관하고 8개의 수탁기관에서 진단을 해서 좀 찾아보자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방역당국이 그거를 위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서 해야 되는 일인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자가격리 문제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자가격리 문제라든지 이 양성이 나왔을 때 그 병원을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동선을 찾고 그런 데 있어서 이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많이 밝혀지면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를 오늘 잘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아마 대책을 잘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네. 보면은 네. 뭐 이런 가운데 네. 퇴원 환자도 한 명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 이제 1월 2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주가 좀 넘었기 때문에 최초의 확정 판정을 받아서
이 격리병동에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25번 환자가 격리 이동된 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4번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 환자분이 오늘 퇴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퇴원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환자분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이송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방금 이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번 환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또 중국을 다녀온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발적으로 고열과 인후통을 호소하면서 이 병원을 찾았다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확진 판정을 받는 과정에 이 선별 그 검사를 했는지 또는 선별 검사 이후에 자가 격리 조치를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2차 감염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후 2시에 있을 질병관리본부의 25번 확진 판정에 대한 이 과정 이것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중국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진자도 사망자도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 교수님, 그러면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춘절 연휴가 끝나면은 뭐 확진자든 사망자든 더 늘어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가능성은 이제 이 업무가 재개되면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어저께 그 전날까지의 증가세, 지금 사망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우한이나 후베이성 같은 데가 의료 시스템들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사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이나 확진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네. 어저께 결과를 보면은 3,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결과를 잘 내일까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증가 추세가 꺾인다면은 뭐 월요일부터 업무 재개가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방역 당국의 그 정책이 잘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내일 지나서 또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우리로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됨으로 해서 감염이 상당히 늘을 수는 있습니다. 확진자가. 네, 정부에서 좀 대처를 해야겠군요. 네,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우한 내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던 네. 뭐 중국인 국적 환자들이 아니라 네. 뭐 미국 시민 미국 이제 국적을 가진 사람이 네. 처음으로 사망을 했고 또 일본 국적 가진 사람도 뭐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 국적이 미국과 일본일 뿐이지 실제로는 감염된 것도 우한 시 내에서 감염이 됐고요. 이 치료도 지금 우한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확진 판정 받은 분들은 감압 시설이 잘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 의료시설에서 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우한의 의료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 중국의 CCTV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일주일 만에 2,500병상을 급히 지어야 될 만큼 지금 우한의 어떤 의료 응급 시스템이 굉장히 좀 열악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미국 국적 환자, 일본 국적 환자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제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부처장님, 그런데 중국 네. 외교부는 사실 뭐 국적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네. 이 국적에 대해서는 각국 외교 대사관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중국으로서는 중국이 원인이 돼서 세계 각국으로 이 우한 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 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자국의 문제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확진 환자가 얼마나 늘었고 사망자가 늘었다는 것을 조금 뭐 그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이제 외국인까지도 만약에 중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도 이렇게 죽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진다라면 그 중국 책임으로 좀 규책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로서는 좀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보면요, 교수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뭐 중간 숙주 해가지고 이제 천상감 얘기가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망한 그 60대의 일본인이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사망했느냐 하는 게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의심환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 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여기가 얼마나 지금 의료 시스템, 방역 시스템이 붕괴됐으면은 그 중증 폐렴으로 사망을 했는데 확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하겠죠, 진단은. 이 정도로 거기는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망자나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숙주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 천상갑 이 동물의 99% 동일한 우리 이 인간의
그 상동성이라고. 상동성이라는 건 완전히 그 유전자가 1%만 다르고 99%는 같다는 겁니다. 네. 네. 결국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 저렇게 약간 좀 공룡처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그 변종인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 동물이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지 저것이 사람한테까지 왔다는 증거는 지금 없거든요. 저건 멸종 가까운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만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저 부분은 저 중간 숙주가 아니라 박쥐에서부터 저 동물에는 옮겨갔고 박쥐로부터는 또 다른 어떤 중간 숙주가 그 중간 숙주를 갔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동물이 중간 숙주가 되는 것이지 저거 말고도 뭐 여러 동물들이 감염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또 계속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군요. 감염 경로를. 계속 연구를 해도 이제 못 찾을 수도 있죠. 그 수산시장에서 나온 건 분명하니까 거기 있던 동물인데 저 동물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네. 지금까지의 연구의 이 의미는 중간 숙주로서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중간 숙주가 계속 밝혀지면 이제 뭐 연구진들도 발표를 하는 이유가 이 연구를 한 이유가 뭔가요? 뭔가 백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랑은 상당히 관계가 멉니다. 중간 숙주가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를 증식을 시켜서 배양을 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배양 시스템에다가 치료제를 주면은 그 숙주세포가 잘, 그러니까 저항성이 생기면은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을 하지 못하면은 그 치료제가 듣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고 또 백신이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갖고 예를 들어 동물에다가 바이러스를 주고 백신을 줬을 때 항체가 생긴다 그러면은 둘 다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은 사실은 그다지 힘든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한테 줬을 때 우선 안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동물 실험하는데도 몇 달 걸리고 또 그 다음에 사람한테도 임상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거치면은 한 1년여 걸리면 1년 걸리면은 그 다음에 경제성이 없어져서 투자를 안 합니다. 아, 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백신은 우리 지금이라도 한두 달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식장도 문제라고 합니다. 주말을 맞아서요. 초청받은 예식에 참석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확 줄어든 하객수에 비용을 깎아달라는 신혼부부와 업체의 실랑이도 종종 벌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달라진 예식장 풍경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마스크도 나눠줍니다. 손소독 부탁드립니다. 휴대용 열감지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예식장을 찾는 하객들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축의 말하는 기분이 또 다른 예식장. 하객들이 감소할 걸 예상해 준비한 식사도 미리 줄였지만 손님들이 생각보다 더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50개를 줄였는데 실제로는 50개가 더 줄어서 100개가 줄었거든요. 그래도 집안의 큰 경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온 하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상대방을 위한 배려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축하해주러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결혼식이 열리는 데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 꺼려지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마스크 끼고라도 와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혼식마저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차장님, 네. 예식장은 물론이고 뭐 백화점, 키즈카페 네. 네. 이런 데 사람 많은 데는 좀 피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부터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꼭 가야 될 자리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뭐 공포에 그 휩싸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다중시설에서는 이 손 소독을 할 수 있는 뭐 알코올을 비치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뭐 불가피하게 장시간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통해서 본인이 남에게 전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의 어떤 그 뭐 침이 튀기는 어떤 비말을 그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한다라면 그 공기 중으로 바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 이렇게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소독 이런 거 철저히 하잖아요. 그럼 소독을 하고 나서 얼마나 지나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소독을 했다는 자체는 바이러스로부터는 우리가 안전하지만 그 결국은 그 소독제의 독성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통 24시간 정도를 이후에 사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네. 더 나가서 48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아마 권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48시간 이후라고 그러면은 이 소독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바이러스 자체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완전히 감염으로부터는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보면은 네. 확진자 동선이 사실 제일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23번 확진자 얘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3번 확진자 네. 2월 2일 이전에는 네. 어디를 돌아다녔느냐 네. 이 얘기가 가지고 뭐 분분한 것 같은데 아직 뭐 질본에서 밝히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경로로 좀 돌고 있었죠? 일단 그 23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그 한국을 방문, 그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했었고요. 단체 관광을 다니다가 2월 2일 동선을 그 발표한 이유는 이분이 이 발열이 되고 이 증상이 나타난 것이 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하루 전이기 때문에 2월 2일 동선 정도는 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일 동선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제 그 체크아웃을 하고요. 바로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렀고 네. 그리고 이제 지인 차량을 이용해서 이 서대문구에 있는 한 숙소로 이동했다가 마포에 있는 그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2시간 동안 장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려진 이 23번 환자가 그 2월 2일에 움직였던 이 세 곳은 네. 지금 다 이렇게 영업장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까지 폐쇄를 하고 내일 재개장을 할 예정인데요. 이 3일 정도 이렇게 소독을 철저히 하고 폐장을 했기 때문에 뭐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했을 때는 이 방문하셔도 이 바이러스의 어떤 위험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 교수님 지금 뭐 확진 환자는 오늘 한 명 늘었는데 그새 보면은 의심 환자가 굉장히 더 빠르게 늘고 있고 2천 명도 넘겼다고 해요. 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8개의 민간 의료기관하고 8개의 수탁기관에서 지금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25번 환자가 생긴 것처럼 이 환자를 의심 환자로 했을 때 어떻게 격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어느 정도의 격리를 할, 자가격리는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이걸 진단을, 검사를 의뢰할 때 만약에 음성이 나왔을 때에는 혹시라도 이 환자가 좀 더 증상이 심해져서 다른 병원에 갔을 때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의사의 책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처럼 25번 환자처럼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환자가 그럼 과연 이 병원에 어떻게 오게 됐느냐, 온 다음에 잘 처치가 됐느냐, 뭐 여러 그 다음에 귀가를 지금처럼 자가격리를 했을 때는 집으로 귀가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 때문에 또 병원의 명성에도 그 병원에 왔었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갈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잘 체크가 돼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환자가 늘어나고 진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확진자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네.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의심이 되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아 그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빨리 추적이 돼서 오히려 지역사회 감염을 좀 막아줬다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보면은 네. 이 주민들이 불안할 수도 있는 게 이 동선을 네. 공개함에 있어서 이 지자체와 약간 정부가 네. 조금 혼선을 빚는 뭐 이런 상황도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관된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좀 긴급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업체 명까지도 공개를 하는데 반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뭐 어느 지역이다 상당히 좀 모호하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 그걸 더 오히려 이제 좀 그 뭐랄까요 공포심이 좀 증폭하는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질병본부처럼 그 점염 가능성이 높은 날에는 어디를 구체적으로 몇 시에 다녔다라고 오히려 정확히 알려주면 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 나는 동선이 겹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만약에 동선이 겹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몸의 상태를 좀 예의주시하겠죠.
뭐 발열이라든지 기침이나 인후통이 있으면 이제 바로 병원에 가서 신속하게 이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국민의 어떤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이런 네. 정보들을 통해서 네. 질병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코로나 맵에 대한 그 국민의 이 많은 관심과 호응이 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불안하지만 알면 대처할 수 있고 내가 간 곳과 겹치지 않는다라면 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어떤 국민의 불안을 좀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 지금 상황이 너무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아예 뭐 환자 수가 적거나 없다고 해도 그런 국가라도 좀 안심을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 뭐 태국이나 싱가포르만 해도 방역이라든지 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네. 그 이외에 뭐 좀 이렇게 국가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무슨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진단 시스템 자체가 그다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가 적은 데일수록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파악 자체가 안 돼 있고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 있을 수, 만연되어 있을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순서대로 지금 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이나 뭐 싱가포르냐 이런 데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나라에 관계없이 숫자가 적고 많으면 상관없이 아마 지금은 좀 방어를 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숫자와 관계없이 방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중국뿐만 아니라 네. 다른 뭐 이 발생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아니면 뭐 동남아 이런 어떤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국했을 때 굉장히 관리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오, 뭐 이렇게 국가에서 온 승객들까지 이런 하나하나씩 들여다볼 수 있게 네. 뭐 이렇게 연락처도 다 받아놔야 되고 네. 이런 것 아니야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처음에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어떻게 범위를 좁혔냐면 중국에서도 우한에서 오는 분들에 한해서 특별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번 확진 환자의 경우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광동성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전파가 됐다라면 앞으로 이제 광동성에서 오신 분들도 그 의심 환자로 좀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방역 행정망이 미칠 그 영향력이 커졌다라면 그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역량이 좀 있다라면 중국 전체 또는 뭐 태국, 싱가포르 이렇게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나라에서 오는 분들 중에서도 좀 검역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역망이라는 것이 한번 뚫리게 되면 이제 어디에서 뚫렸는지를 모르게 되면 더 불안감이 좀 증폭될 수 있거든요. 25번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를 명확하게 좀 밝혀내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방역망에 대한 어떤 이런 불안감과 함께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홈쇼핑에서는 마스크 40만 장이 매진되는데 단 7분, 7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또 다른 홈쇼핑은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요. 다 팔려버렸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3시부터 마스크 100장을 59,900원에 판매한다는 안내 화면이 뜹니다. 긴급 편성으로 기존 준비된 30만 장에서 추가로 10만 장을 더 확보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준비한 방송이고요. 1인당 100장 한 세트로 구매를 제한하고 서버도 늘렸지만 접속이 폭주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마비됐습니다. 자동 주문 전화 연결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40만 장의 마스크는 방송 시작 7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자, 아쉽지만 준비된 40만 장이 모두 지금 매진이 됐습니다. 또 다른 홈쇼핑은 새벽 4시에 마스크를 판다고 예고했지만 방송 시작도 전에 사전 판매로 모두 동이 났습니다. 잠도 안 자고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판매 중이라는 화면이 뜨서 바로 신나서 클릭을 했는데 마비. 4시 10분 되니까 판매 종료. 구매하지도 못하고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죠. 정부가 마스크 판매 방송을 확대한 홈쇼핑 업체에는 재승인 심사 때 가점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홈쇼핑 업체들은 급하게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원하는지 모를 수 있냐면은 공장에서 그 물량이 없으면은
뭐 홈쇼핑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물량 배정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홈쇼핑들은 다음 주에도 긴급 편성을 통해 마스크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마스크 정말 대란이었습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Q&A 시간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 좀 이 중국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요. 비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떠다니는 어쩜 고체 형태 아니면 액체 형태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로도 전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중국에서의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메르스 사태에서도 봤듯이 아주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공기 중에서도 전염될 수 있는 확률이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비말 감염으로 2m 이상까지 그 침방울이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확률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한 시내 자체가 지금 농도가 굉장히 그렇죠. 높기 네. 때문에 네. 주변 환경도 그렇고 또 이 공기 감염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조금 이따 들어갔을 때 과연 남아 있느냐 하는 차이거든요. 즉 비말이라는 것은 낙하하지만 에어로졸로 공기 중에 우리가 이렇게 수증기 습도가 있다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있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 자체가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전파력이 강해서 네. 실제로 먼 거리에 있어도 감염이 될 수 있지만 비말 감염이라는 것은 2m 이상의 거리에 있을 때에는 단순하게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에어로졸까지 걱정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요. 네. 실제로는 이 비말이 주변에 오염됐을 때 손으로 직접 접촉이 돼갖고 간접으로 감염이 된다 하는 이런 상황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감염이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차장님 그런데 지금 감염이 되는 확진자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20대부터 70대까지는 쭉 있는데 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어린이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이제 현재 나타난 확진 환자의 통계로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대라든지 10대 미만의 어린 환자 그 확진 환자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어린 아이들이 좀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과거 통계도 약간 어린 아이들이 이런 신종 그 바이러스에는 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메르스 때도 사스 때도 이 전 세계 그 확진 환자가 이제 8천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어린이 확진 환자는 뭐 135명 정도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도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신종 바이러스에는 좀 강한 편이다라고 이제 통계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면역 체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감염이 안 돼서 이 통계에 안 잡히는 것이 아니라 감염이 되더라도 잘 모르고 넘어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이 아동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아동이 많이 안 걸리는 이유는 뭔가 아동이 가진 뭔 면역 체계 이런 것의 특성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한 살이 되지 않았을 때는 좀 그런 기간이 있지만 벌써 이 1세를 넘어가게 되면 면역 체계는 거의 완성이 되는데 이 네. 지금 내용은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실제로는 그렇게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넘어가는데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예를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알러지성 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호흡기의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연령이 높다든지 하면은 감염은 된 다음에 증상이 좀 중증으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잡히는 것들도 질환이 나타나고 무증상 감염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젊은 사람들 중에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일반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해서 혹시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든가 혹은 고연령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질병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좀 활동 많지는 않습니다.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메르스 때에도 35세 의사 선생님이 사망까지는 안 갔지만 에크모까지 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 폐렴이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과도하게 과민 반응을 해서 면역 체계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말이 그때 이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중증이 가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은 그다지
없고 또 메르스 때도 어린아이들은 거의 감염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것은 역학적인 통계가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독감은 그거랑 거꾸로입니다. 독감은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후유증이 생길 수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2천만 명이 감염돼서 만 명이 사망했는데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예, 아, 이게 다른 예, 특성입니다. 네. 바이러스의. 네, 교수님께 좀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데 1차 음성이 나왔다가 2차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 또 다른 질문을 하자면 이 아동들이 안 걸리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완치하는 환자들이 좀 생겨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일부 의료진들 뭐 이렇게 이런 눈초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질문 숫자가 지금 많으신데 네, 두개 정도만, 맨 마지막 거부터 네. 그럼 완치되는 사람들은 뭐냐 하는 얘기인데 이 질병이 지금 우한이나 후베이 성에서는 뭐 거의 4%에 가깝게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외의 성에서는 0.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국 아니지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뭐 거의 두 명밖에 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치사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네. 보이지만 전파율은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네. 또 1차, 2차 음성 얘기는 1차라는 거는 그 진단하는 시기가 잠복기의 초기 혹은 뭐 잠복기가 거의 끝나갈 시기라 그러면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이 키트도 민감도가 좀 떨어져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환자의 체내에서 바이러스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양성으로 다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음성에서 양성으로 가는 건 뭐 당연히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 이게 실생활에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설거지를 하면은 바이러스가 다 사멸된다. 혹은 네.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다 걸러준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것이겠죠. 그 이 설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제를 사용해서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깨끗이 이제 씻겨 나간다고 하고요. 또 열을 가하게 되면 뭐 특히 이제 수저나 이 젓가락 같은 거를 이 고열로 이렇게 네. 고온에 이 뜨거운 물로 이렇게 그 소독을, 그 씻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바이러스만 퇴치하는 공기청정기는 없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집안 공기를 좀 깨끗하게 정화를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조금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좀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내 확진자 속보와 궁금증까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